세워 누룩을 빚으며 삶을 이어온 마을이 있습니다. 금정산의 물과 바람은 전통 누룩을 빚게 천혜의 조화가 되죠. 수백 년을 이어온 흉내낼 수 없는 손맛의 비밀이 담긴 이 전통 누룩에 있습니다. 오늘도 고수와 누룩냄새와 함께 술이 익어가는 마을. 이 마을 사람들에게 산성 막걸리는 삶의 애환이 담긴 술이자 금정산이 내어준 삶의 보배였습니다. 금정산 중 해발 400m 공지에 숨도 들어앉은 산성마을. 이른 아침부터 산성마을 아낙들의 목놀림이 분주한데요. 누룩을 빚는 날이기 때문입니다. 이곳에서 전통 방식 그대로 일일이 발로 밟아 누룩을 만듭니다. 누룩은 술을 만드는 데 필요한 곰팡이를 동료에 번식시켜 만드는 발효제. 하는 신발을 있어요. 꾸밀만을 써서 누룩을 만듭니다. 공기 빼는 공기. 공기라고 딱 두 가지밖에 없고 우리들이 아무것도 썼는데 없어. 누룩을 만드는 일은 반죽 단계부터 까다롭습니다. 물의 양과 냉온수의 비율에 따라 반죽의 점성과 밀도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. 반죽된 덩어리는 배보자기에 넣은 뒤 발로 밟아 납작하게 만들어줍니다. 발로 밟아 고르게 펴주는 것을 딛는다고 표현하는데 술맛은 누룩에 달려있고 그 누룩은 바로 누룩을 딛는 아낙들의 솜씨에 달려있습니다. 60여 년 동안 누룩을 빚어온 전남선 할머니. 하지만 산성 누룩의 역사는 훨씬 더 오래됐습니다. 그때 할머니가 하다가 그 영동이 하시다 그 결국 내가 또 하고 그 후에도 뭐 물을 했겠죠. 이거 안 하고 모르고 살았겠어. 이 곳자에서 농사에서 농사를 하게 되면서 그래서 산성마을 누룩이 유명해진 건 금정산성을 축조했던 조선시대. 산성을 쌓기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부역군들이 이곳 누룩으로 만든 탁주 맛에 반하면서였습니다. 고향에 돌아가서도 그 맛을 잊지 못했다고 하죠. 그 시절 산성마을 사람들은 누구나 누룩을 빚으며 살았습니다. 뭐 안 하는 사람 별로 없었어. 그 기억 하나 하는 사람도 있고 누나 하는 사람 그 어머 그 사이가. 산성 누룩의 역사는 곧 산성마을 여성들의 역사입니다. 산성을 쌓던 300여 년 전이나 지금이나 누룩을 빚는 것은 오롯이 여인네들의 일이기 때문입니다. 뭐 힘들었지. 이 처마야가 못 해가지고 모래가 그 여덟 불에 하루 종일 했어. 둘이서 이제 보고 가라 어둡도 했어. 단단하게 빚어낸 누룩은 누룩방으로 옮겨져 자연 발효됩니다. 공기 중에 있는 곰팡이들이 누룩에 내려앉아 자라게 되는 것이죠. 술을 만들 때 누룩이 가장 중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곰팡이 뿌리입니다. 근데 곰팡이 뿌리는 저희들은 꽃이라고 그러거든요. 그 꽃이 약간 노란 빛이 나야 돼요. 그 황복균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가장 술맛을 많이 좌우하나 봐요. 발효가 잘 되려면 무엇보다 누룩방의 온도가 중요합니다. 누룩방의 온도는 평균 4-50도. 보름가량 발효균의 상태를 보면서 온도를 조절하는데 여든을 넘긴 전남선 할머니는 누룩방의 얼굴만 대보고도 그 온도를 대번에 압니다. 몇 도 나는? 난 몇 도 모르니? 내 얼굴이 살뜨다 보면 요 정도 되면 누룩이 되겠구나.
오늘 지내고 내어지는 요즘 그때 문이 되고 또 60년을 넘게 하는데 그것도 모르면 되는 60년 넘게 누룩을 만들어온 할머니의 풍부한 경험은 이번에도 술 빚기 좋은 누룩을 완성했습니다. 뭐하고 있어? 먹방 잘게 가세는 또 꼭 해라. 이렇게 해야 술이 좋아요. 이 마을 막걸리의 비결인 전통 누룩. 한때는 산성마을 사람 누구나 누룩을 만들어 팔았지만 이제는 단 한 곳만 남아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. 옛날에 단속도 많고 이렇게 어려웠어요. 아이고 단속 많아가지고 내가 실속 사람한테 용기도 울고. 1960년대 정부는 집에서 술 빚는 것을 막았습니다. 집에서 담그는 술은 세수 확보가 힘들었기 때문입니다. 누룩이 없으면 술을 만들 수 없으니 누룩 단속부터 했습니다. 누룩을 여기 놔놓고 탄다고 난 어쩌려면 딱딱이다 아로마 따라오고 울지놓고만 누룩만 들고만 뺏기려고만 다 말아가니만 아가만 어마이 따놓고 가니 어마이 넣고 아 온 그런 사실이야. 누룩 안 뺏기니까 달라 좀 지랄 좀 빠져 아 지네 그 얼굴에 참 알아주면서 아무리 그 아니면 자식이 좋아지 이제 다 자식을 짓던지 못고 아저씨요 그렇게 하지 마소 난 아저씨 내가 가고 나면 언제 우리 집에 밥알 양석 팔아 가야 되는 양석도 못 팔아 간대 그러면 내가 안 그러겠느냐 가족을 지키기 위한 산성마을 안악들의 억척스러움이 있었기에 전통 누룩의 명맥은 오늘날까지 지켜질 수 있었습니다. 막걸리를 만드는 일은 참으로 번거롭고 오랜 시간을 필요로 하는 작업입니다. 보름간 발효시킨 누룩을 다시 고두박과 섞어 2차 발효를 시켜야 하죠. 이곳의 막걸리는 잘 띄운 누룩과 고두마, 물 외에는 아무것도 넣지 않습니다. 따라서 누룩과 쌀의 배합 비율이 막걸리 맛을 좌우하게 됩니다. 이제부터 이제 순수하게 잘 마셔주시고요. 맛의 힘이 느껴지기로 유명한 산성 막걸리. 술독 안에서 이고가는 그 소리 또한 격렬하고 힘찹니다. 산성 막걸리는 막걸리 중 유일하게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전통 민속주가 된 일화로도 유명하죠. 그 집에 가 박 대통령이 술을 한 딱 자식을 술이 그리 맛있고 좋고 그러면 저희 아, 이 술로 이 동네 살려야 되겠다고 그래 동네 하라 했어요. 그렇게 격렬한 소리를 내며 발효되기를 일주일. 마침내 누룩 특유의 깊은 맛을 내는 산성 막걸리가 완성됐습니다. 저희 아들, 또 그 아들의 아들, 우리 전통의 막걸리 빚는 법을 수천만 년대까지 계속 올려줬으면 하고 있어요, 사람들이. 부역군도, 대통령도 그 맛을 잊지 못했다는 산성 막걸리. 지금도 금정산 중턱에서 누룩을 딛는 아낙들의 발사위와 함께 술이 익어갑니다.